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정훈 교수가 글을 기고했네요. 아침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저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정훈 교수 글하고 윤용진 변호사 글이 함께 올라있네요. 윤용진 변호사는 초등학생도 상장을 받으면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참으로 미스터리합니다. 5.18 유공자, 전 세계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유공자가 있기는 한가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뭐 숨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남이 알아서 안 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자아상인 거죠, 지금. 근데 정훈 교수의 글은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합니다. 본인이 수업에서 컨닝을 하다 걸리는 학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그러네요. 경험치니까 정훈 교수 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왜 자꾸 내 수업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저한테 걸리는 학생들은 전부 한국 학생들인 거냐. 내용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발 뭘 모르겠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틀려라. 좀 틀려도 상관이 없다. 그까지 퀴즈나 시험 점수에 자신의 자존심과 정직성, 인테그리티를 팔지 말아라. 부정행위를 통해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게 당신 실력이냐? 자기의 높은 점수가 부정행위의 결과라는 게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시되고 팽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자신의 가치나 평가를 받겠다는 끊임없는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정훈 교수가 한 이야기인 겁니다. 정훈 교수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하는 데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과정,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금뺏지만 닮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앞날을 크게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냥 과정이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와세다 대학의 여러분들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또 가짜 배치들이 이제 4년간 폼 잡고 헛소리하는 걸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4년도 이런 헛소리하는 걸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사회 가장 중요한 상위 질서가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밑이 다 이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영치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예,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냥 당선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짓도 저지르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도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정훈 교수가 클래스룸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냥 관찰지를 그냥 제공한 건데 저 눈에는 뭔가 하니까 이 관찰지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다 연결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이게 교실에서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다. 광금 물량을 수주하는 거라든지 비즈니스 관행이라든지 선거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 염치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기를 치든 거짓말하든 도둑질하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암세포처럼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에 침묵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모두 다 입을 담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가진 나라인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예, 성찰하고 반성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무시한 예, 그 업보와 죄과를 얼마나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치르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다 웃겠죠. 예. 부정선거가 난 지 지금 4년 5년이 흘렀는데 오선 의원이 전화해가 민경우 의원한테 내를 좀 설득시켜달라. 이따위 나라가 된 겁니다. 이따위 나라가. 이런 나라가 5년 전에 이런들 이런 것을 예? 이걸 다 묻을 정도가 됐으니까 뭐 아주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징글징글 정도가 아니라 정글정들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